국내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제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내일 개막합니다. 오늘 울산에서 먼저 시작한 이번 대회 쇼트트랙 경기에는 심석희와 황대현 등 국가대표들도 출전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김익현 기자입니다.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빙판 위를 질주합니다. 베이징 올림픽 스타 황대현 선수도 폭발적인 스피드를 뽐냅니다. 유튜브 스타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곽윤기 선수도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입니다.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올림픽 선수가 꿈인데 제가 실제로 울산에서 그 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보니까 기쁘고 설레요. 울산에서 동계체전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. 정말 오래간만에 울산에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하게 됐는데요. 경기장이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고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서 전국대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. 지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이 경기는 오는 19일 일요일까지 동구 울산과학대 빙상장에서 나흘간 이어집니다. 오셔갖고 좀 구경을 하시면 아마 그 방송 매체로 보는 것보다 그 현장감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또 동계 스포츠를 또 관심을 갖고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편 이번 전국 동계체전은 서울과 울산, 경기, 강원, 경북 등 5개 시도에서 분산 개최되며 개회식과 폐회식은 열리지 않습니다.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에 울산 선수단은 5개 종목에 65명이 출전합니다.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.